오늘 이슈는 트라우기 소녀상 박나래 향초 버거킹 커피 구독입니다.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소녀상이 있는 곳, 다름 아닌 트럭입니다. 두 손에 작은 새를 얹고 하늘을 보며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 소녀상은 경기도 광주에 설치하기 위해 제작된 건데요. 그 시작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고 계신 나눔의 집이 있는 지역인데 소녀상 하나가 없다니! 라고 생각한 학생들이었어요. 곧바로 추진회가 결성돼 장소와 형상 등 시민들의 의견으로 모든 걸 결정했죠. 그런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역 주변에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, 광주시청은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 라는 이유로 거절했어요. 원래 계획은 3.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의미있게 소녀상 제막식을 딱 하려고 했는데 소녀상을 내려놓을 곳이 없어서 제막식을 이렇게 했습니다. 엄청 큰 공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1.5평 정도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? 그래서 지금 소녀상은 광주시청 한 구석을 임시로 빌려서 내려놓은 상태입니다. 이대로 둘 순 없으니까 광주시장은 대안으로 청석공원을 제시했는데요. 이곳은 국토교통부 관할이라 현재로서는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.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신 곳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의미있는 소녀상이잖아요. 하루빨리 자리 잡길 바라봅니다. 박나래 씨가 나 혼자 산다에서 맥주 향초 만든 거 보셨어요? 이 수제 향초가 문제가 돼서 환경부 행정지도를 받는 바람에 멤버들과 팬들에게 선물했던 걸 모두 회수했어요. 정부가 왜 이런 것까지? 할 수도 있겠지만 향초 안에 여러 화학 성분이 들어가고 인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해할 수 있어요. 적용된 법은 화학제품안전법인데요.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고요.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. 사전에 안전성을 검사받고 승인받지 않으면 판매 또는 증여할 수 없는데요. 내가 만든 걸 나 혼자 쓰는 건 괜찮지만 선물도 법적으로는 증여에 해당돼서 안 됩니다. 이 법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운 편이에요. 하지만 나르킨들은 경미한 위반이라 주의 정도로 끝났어요. 팬들에게 선물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만든 거고 바로 회수도 했으니까요. 이런 법이 있구나, 주의해야겠다 하면 될 것 같네요. 평소에 커피 몇 잔이나 드세요? 졸려서 입이 심심해서 친구 만날 때 허전해서 참 자주 마시고 가격도 만만치 않죠. 그런데 미국 버거킹이 한 달에 한 번 5달러를 내면 매일매일 커피 한 잔을 무료로 마실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어요. 알래스카나 하와이 같은 몇몇 지역을 빼고 시행 중이라는데요. 스마트폰 앱으로만 결제되고 1달러짜리 기본 커피만 시킬 수 있고요. 날마다 받는 온라인 쿠폰은 밤 12시마다 사라진대요. 커피 리필 안 되고 해지 환급도 안 되고 양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커피 자주 마신다면 솔깃할 만하잖아요. 5잔만 마셔도 본점 뽑는 건데. 쿠폰 쓰려고 들르다 보면 이것저것 다른 메뉴도 주문할 수 있으니까 매장 입장에서도 이익일 수 있죠. 최근에 맥도날드나 던킨도넛 같은 데서 아침 먹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패스트푸드 회사들 아침 손님 유치 경쟁 뜨겁거든요. 우리나라에도 커피 더 싸게 마실 수 있는 서비스 생기면 좋겠네요. 여러분, 오늘도 구독,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? 잊으면 안 돼요. 안녕.